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관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사용처를 인터넷에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이달 중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관리비 정보는 물론 공사 용역 입찰과 계약, 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별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 과당 징수와 각종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어떤 내용마다 뭐 5배 차이가 있을 정도니 그건 말하자면 5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 최대 한 30%까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과대하게 계산됐던 것들에 서울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구성원들은 연 2회 직무,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어길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아파트 수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을 보면 실제 38%만 집행돼 제때 보수가 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아파트 수명이 짧아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는 장기 수선 표준 계획서를 마련하고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주택 정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 주택의 59%를 차지하는 아파트. 단지별 관리 실태가 드러날 경우 낭비와 부조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